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명령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전당 잡힐 물건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밖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의 주거권, 가난한 자의 소유권을 존중하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인격이 있는데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도 주거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 15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임금을 매일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품삯을 당일에 받아야 된다. 해진 후에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사용할 때에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 때문에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각한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품삯을 매일매일 주라. 결국은 이들은 일용직 고용자들이라는 얘기죠.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 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역사들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법에 보면 9족을 멸한다, 뭐 3족을 멸한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뭐 수사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당사자에게 국한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법의 체계가 얼마나 발달된 그런 사법의 체계인지 우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당사자에게 국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에서는 약자에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편들어 줄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약자들에게 이들의 권리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굽게 되면 안 된다. 이들을 무시하고 강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당하는 억압은 이중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법의 적용까지 굽게 될 때에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 이 율법을 실천하면 사랑의 성취가 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 두 가지가 대체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거를 잘 실천하면 거기에 사랑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요지는 부자들이 풍부한 중에 거두어 드릴 때 그때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될 때다. 우리가 풍부함에 거할 때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령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뗀 후에 20절 말씀해 보면 다시 가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떤 후에도 이와 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19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약자들을 고려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게 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말씀을 잘 보면 주는 사람에게 한 14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복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제어가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감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데는 선한 그런 일을 하도록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에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뭐 등등의 14가지의 그런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되냐?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상한 법칙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4장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늘 따라간다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실 때에 그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게 하는 소출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을 비와 해를 주어서 이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와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서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연약한 자, 약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너그러운 손을 베풀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약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